안녕하세요. 수학 완전대 친구들 피타고라 선생님이에요. 자, 이번 시간은요 세 자릿수에 한번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릿수만 잘 맞추면 우리가 세 자리도 괜찮고 네 자리도 괜찮아요. 그쵸? 자, 세 자릿수는 어떤 세 개가 기다리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출발! 뿅! 직지폭포 기차를 타고 자 준비하기역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뭐가 나오는지 볼까요? 숫자에도 자리가 있다? 오, 1의 자리, 10의 자리, 100의 자리 이렇게 있는데요. 지금 보니까 와, 높은 자리에 갈수록 그릇이 더 커요. 그죠? 더 많이 먹을 수 있겠는데요. 자, 만약에 3이라는 숫자가 있다. 그러면 이 3이라는 숫자가 1의 자리 있을 때는 3이겠지만 10의 자리에 앉을 때는 30이 되는 겁니다. 100의 자리에 앉을 때는 300이 된다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자리수에 따라서 수의 크기가 달라진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서 개념 익히기로 떠나볼까요? 개념 익히기에 도착하셨습니다. 자, 첫 번째, 몇백 알아보기예요. 자, 몇백 알기인데요. 10이, 10 모형이 20이면, 20개가 있으면 우린 200이라고 부릅니다. 또 이걸 우리가 합쳐서 100 모형짜리 2개, 100이 2이면 200입니다. 200은 200이라고 읽습니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네요. 아,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던 10 모형을 합쳐서 100 모형짜리를 가지고 보자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몇백 쓰기와 읽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0 모형이 한 개 있을 때 우리는 100이라고 쓰고요. 읽을 때는 100이라고 읽습니다. 자, 100 모형이 두 개가 됐어요. 그러면 쓸 때는 200이라고 쓰고 한글로 200이라고 읽어줍니다. 세 개 있을 땐 300이라고 쓰고 한글로 300이라고 읽어주는군요. 아, 이해됐어요. 그러면 네 개면 400, 다섯 개 500, 600, 700, 800, 아홉 개 있으면 그렇죠. 900까지 읽어주면 되겠구나. 읽고 쓰기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다음, 두 수의 크기 비교하기예요. 세 자릿수의 크기를 비교할 때는요. 앞에부터 비교하는 거예요.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 순서로 크기를 비교한다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덧셈이나 뺄셈을 할 때는 1의 자리부터 했었죠? 하지만 크기 비교할 때는 앞에부터 해줘야 돼요. 자, 100의 자릿수 비교할 때 보면 300과 200, 100의 자리에 3이 써있고 2가 써있으니까 뒤에 상관없이 300쪽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100의 자릿수가 같으면 10의 자릿수를 비교해 보면 됩니다 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320과 330 중 누가 더 큽니까 라고 했을 때 100의 자리는 3으로 똑같죠. 근데 10의 자리에 예, 오른쪽이 3이 더 큽니다. 그렇죠? 그래서 2와 3 중에 누가 더 커요? 3이 더 커요. 그래서 330이 더 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거. 10의 자릿수도 같으면 1의 자릿수를 비교합니다. 그래서 421과 427 중에 누가 더 큽니까? 그럴 때 100의 자리 4로 갔고 10의 자리 2로 갔고 그래서 1의 자리를 비교를 했을 때 왼쪽은 1이고 오른쪽은 7이니까 427 더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세 자릿수를 세고 읽고 쓰는 방법 한번 보겠습니다. 자, 100이 2개 있으면 어떻게 읽기로 했어요? 200. 자, 10이 3개 있으면 어떻게 읽기로 했어요? 30. 1이 2개 있으면 2. 그렇다면 100이 2개, 10이 3개, 1이 2개면 뭐라고 읽어요? 그렇죠. 232입니다. 그래서 232는 한글로 232라고 읽어주면 되겠다. 이렇게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하기 가볼게요. 정리하기에 도착하셨습니다. 자, 몇백을 읽고 쓰기를 많이 연습합시다 라고 나와 있어요. 네, 100의 자리부터는 정말 신기해요. 두 자리 쓸 때 우리 친구들이 잘 쓰거든요. 근데 세 자리 쓰면서 글씨가 삐뚤어지기도 하고요. 자릿수를 잘 못 맞추기도 하고 많이 그런 걸 봤어요. 그래서 많이 연습을 해주셔야 될 거고요. 자, 세 자릿수의 크기를 비교할 때는 어떻게 하기로? 그렇죠. 100의 자리 먼저, 그 다음에 10의 자리, 1의 자리 이렇게 순서로 크기를 비교하자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문제 풀이역으로 떠나볼게요.
문제 풀이역에 도착하셨습니다. 첫 번째 문제. 백모형이 7개, 신모형이 12개, 낱개 모형이 8개 있어요. 수모형은 모두 몇인지 써보세요. 그래서 아 쉽죠. 자, 백모형 7개 그러면 7. 자, 신모형이 12개 12, 낱개 8개 8. 어, 그런데 네 자리 수가 되죠? 그죠? 어, 그러면 안 돼요. 그쵸? 아, 신모형이 12개일 때는 백모형 1개와 신모형 2개인 거죠. 그쵸? 아, 이렇게 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모형에서 백모형이 1개가 들어있는 거와 같으니까 백모형에서 얼마 써줘야 돼요? 그렇죠. 800. 그 다음에 28. 그래서 수모형은 모두 몇인지 써보세요. 그럴 때 828이라고 답을 써주셔야 정확한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 다음에서 말하는 수를 써보세요. 그랬습니다. 세 자리 수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에 쓸 거를 미리 선생님 이렇게 네모칸을 쳐봤어요. 자, 10의 자리 수는 6입니다. 아, 그러면 여기 6이 오면 되겠군요. 자, 100의 자리 수는 1의 자리 수의 2배이다 그랬습니다. 오, 그런데 1의 자리는 4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군요. 그러면 여기가 4니까 4의 2배면 8이겠지요. 네, 그래서 다음에서 말하는 수는 얼마냐 그랬을 때 864입니다. 이렇게 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문제. 자, 346보다 크고 362보다 작은 수 중에서 자, 1의 자릿수가 1, 3, 5, 7, 9인 수는 모두 몇 개일까요? 그랬는데요. 346보다 커야 되니까 347과 349 일단 두 개가 있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350 쪽에서는 351, 또 353, 355, 357, 359 모두 다 포함이 된다는 거네요. 그 다음에 360 쪽에선 361까지만 되겠네요. 그렇다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래서 모두 몇 개일까요? 답은 8개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자릿수지만 두 자릿수 했던 것만큼 별로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쵸? 여러 번 연습하시는 게 중요하니까 꼭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